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추석들 명절들 다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추석 전주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한구라 했던 그런 경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철이 조금 마음 편하게 조철도 명절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명절 중간에 뭐 영상 또 몇 개 이거저거 좀 올려드렸었는데 좀 재밌게들 보셨기를 바라고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조철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그래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팬분들 좀 더 유익하고 좋고 재밌는 방송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 방송을 이제 이거저거 올리고 있고 올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반응이 좀 좋았고 이거는 의외로 반응이 좀 없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꼭 그 반응 좋은 것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 중에 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 중에 좀 추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경마 이기는 비법 세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건강관리, 인간관계, 충분한 수면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 자식이 뭐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하냐고 말이지.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셨고 맞다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경마 이기는 비법이 될 수도 있고 경마장 가면 꼭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일 수도 있고 제목은 이제 우리 뭐 PD님이 알아서 정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경마장에서 여러분들이 경마 게임하러 가실 때 꼭 필요한 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번 말이 좋냐 2번 말이 좋냐 이거는 그날 하루 써먹으면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루만 하고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지켜야 될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조철이 뭐 힘들게 여기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 드리고 조철이 오랜 세월 경마장 20년, 30년 하면서 진짜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경마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이기려고 하면 뭐를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경마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대부분 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조철의 문자 회원님들도 그렇고 ARS 음성 듣는 분들도 그렇고 조철의 예상방송 UCC 방송 증검다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평일날 저한테 문자가 오고 가끔 통화하고 이러면 대부분의 우리 팬분들이 경마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 의원님 내일 뭐 좀 좋은 거 있어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 내일 뭐 한 경주 좀 골라서 때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경주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한 경주 그냥 딱 때려받고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마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저? 취미? 아니면 도박?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그건 여러분들 본인들 자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남이 돈 따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페리뷰처얼 게임이라는 거는 남이 돈을 내가 돈을 잃은 걸 남이 따먹는 거예요. 남이 잃은 돈을 내가 따먹는 게 서로 페리뮤추얼입니다. 절대 얼레벌레 대충대충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할 것도 좀 하고 공부할 것도 좀 하고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지 말자. 꼭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도. 자, 두 번째는요. 일확천금이란 말 있죠. 일확천금. 일확천금. 한방. 로또 같은 한방.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실 때 10만원, 20만원 갖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100만원, 200만원 갖고 가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됐든지 일확천금 한방을 꿈꾸고 갑니다. 10만원, 20만원 갖고 가시는 분들은 나 오늘 몇백만원 딸라고 생각하고 가고 한 500만원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늘 한 몇천 정도 따야지. 그죠?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가시는 분들은 아 오늘 억단위 한 1, 2억짜리 한방 먹어야지. 이런 상상은 자유지만 너무 무리한 일확천금 한방을 꿈꾸고 가다 보면요 결과가 개털돼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기는 거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무리한 목표 설정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내가 오늘 얼마를 가져갔든지 아 나는 오늘 얼마만 따갖고 나오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경마를 하러 가셔야지. 오늘 나는 이거 한방 때려가지고 팔자고 친단 말이지. 예상과 문자 2만원짜리 하나 받고 ARS 5천원짜리 한번 듣고 5천만원 1억 달라고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간 돈의 일부분만 따와도 50만원을 따건 100만원을 따건 밖에 나가면 큰 돈들이죠. 어디 뭐 땅 파면 그 돈 나옵니까? 그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일확천금 꿈꾸면서 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그만큼 목표 설정을 적당하게 나한테 맞는 목표 설정을 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기대하고 가지 말자. 자, 요거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돈의 가치, 내 현재 호주머니 얼마가 있는지 그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철이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장에서 예치권 한 장 10만원하고 밖에 나와서 10만원하고 다르다 그러죠. 이 돈의 중요성이요. 경마장 안에 있으면 몰라요. 못 느껴요. 돈이 돈같질 않아. 경마장 안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 가끔 조철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일반 게시판 같은데 글 쓰는 분들 있죠. 아 나 오늘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 오늘 전세금 뽑아갖고 갑니다. 나 이거 오늘 차차차 꽁지 잡혀갖고 오늘 쇼부 한번 보러 갑니다. 나 오늘 뭐 팔아가지고 이거 한번 승부 보러 갑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금 먼저 땡겨갖고 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 있죠. 이런 분들이요. 만에 하나 이기면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경마장 갈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이 돈을 잃고 나서의 나의 모습. 이 중하고 급한 돈을 찾아갖고 이기려고 갔는데 경마가 끝나고 난 후에 내 모습. 돈을 잃었어. 경마장 터덜터덜 걸어 나올 때 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 그런 무리한 방법, 무리한 배팅은 안 하실 겁니다.
이겼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졌을 때 나의 모습 그거를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돈의 가치, 이 돈의 가치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꼭 생각해 주시고. 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요.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 우리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점이 마인드 컨트롤. 하수들은요, 항상 초조해요. 긴장을 해요. 불안해요. 물론 기대 심리도 있지만 불안해, 초조해. 막 경주가 뛰기 전에 내가 1번, 2번 막건에 100만원 사놨는데 저배당을 사놓은 사람들은 꼭 고배당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럼 고배당 사면 되지. 왜 저배당 사고 걱정을 해요? 또 고배당 욕심나갖고 고배당 사신 분들은 저 2.5배, 3배짜리 깜빡깜빡 되는 빨갱이들 대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대길이 사고 기다리면 되지. 욕심 부려갖고 꼭 고배당 사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를 잃건 따건 내가 본 막건에 가야 되는데 내 돈의 주머니에 짜글짜글짜글짜글 가져간 돈이 줄다 보면 무리하게 돼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 이게 내일은 없어. 오늘 끝이야. 경마 나 오늘만 하고 안 할래. 내일이면 남북전쟁 나고 북한에서 핵폭탄 날라오고 경마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 죽어서도 하는 게 경마인데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고 긴장하라는 게 아니고 즐겨야죠. 스릴을 느끼라는 거지 초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조한 거하고 스릴을 느끼는 재미를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오늘 주제 중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경마 이외의 노름은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조철 스타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행히 경마만 하시는 분들이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마하시는 분들은요 경정도 하고 경륜도 하고 경정 경륜 뭔지 아시죠? 보트 타고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저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도 가고 시간 많고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원정 도박도 다니고 필리핀도 가고 그 수도 없는 돈을 죽고 와요. 경마 하나만 죽어도 큰데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도박이란 도박은 다 해.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기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 나는 그래도 나는 경마밖에 안 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거저거 다 건드시는 분들은 절대 경마에서 이길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경마 하나만 집중해서 내가 즐길 만큼 내 능력 닿는 만큼 자금 가져가서 경마에다 승부를 보셔야지 경마도 승부가 잘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만큼 승리 확률이 떨어진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철이 하는 말들 다 맞아. 다 아는 말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 지켜줘요? 안 되죠? 경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어도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뭐 학교 선생처럼 여러분들께 잔소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철이 경마장 경마한 지 한 30년 넘어가잖아요. 그죠?
정말 30년 넘은 고참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드린 거다라고 좋게 생각하시고, 조철이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적어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신 분들은 경마라는 게임을 해도 좀 더 야물게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도움 말씀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야, 이거 녹음하다 보니까요, 이제 완전히 가을이야, 가을. 보니까 햇빛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요즘에 이제 말 타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항상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노름은 다 잘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콘텐츠 또 준비해 갖고 올릴 테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자, 이번 주 조철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또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